이쪽으로 앉으세요. 네. 저기 블랙박스에 대해선 왜 물어본 거예요? 대답해요. 나도 알아야겠어요. 왜죠? 제 말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날 별장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. 뒷문으로 사람이 나가는 걸 분명히 봤어요. 별장 뒤에 주차돼 있던 체루비 씨 차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었어요.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. 만약에 블랙박스에 누군가 손을 댔다면? 블랙박스에 손을 대다뇨? 누가? 만약이라고 했잖아요. 아,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요. 누군가 조작을 하거나 삭제를 해도 복원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제 말 안 믿었잖아요. 당신은 믿어서가 아니라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.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거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? 저는 그날 별장에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. 제가 식당에 들어온 이유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.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저를 방해하고 교도소로 돌려보내려는 사람이 있어요. 홍 팀장은 왜 그렇게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걸까요? 만약에 홍 팀장과 정재희 씨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면, 둘이 적대적인 관계였다면. 강선혜란 친구도 같은 말을 하더군요.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4년 전 사건이 일어난 날 회사 근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? 홍 팀장에 대한 기록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